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얍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성명이? 이제 최 여사님을 지금 볼 때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내가 자리를 잘 지켜오면서 내가 높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지금은 잘 지내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있잖아요. 좀 주변에 좀 정리를 하신다든지 네. 좀 잡다한 것은 좀 잘라버리고 네. 이제 운이 솟았던 운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운이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까 내가 사람의 이별 문제, 이동 네. 문제, 예. 또 재물의 손재 문제, 네. 간재 구설이 지금 조금 보여요. 간재구설이요? 예. 그래서 자신을 좀 낮춰야지만이 네. 좋게 원만하게 되는 운이다 그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어떤 계획은 하지 않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뵈니까 건강은 좀 조심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한번 풀어볼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개묘생이에요. 57세요? 네. 네, 잠깐만요. 왜냐면은 최여사님은 있잖아요. 예. 조금 나만의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싫으면 쳐다도 안 보고 맞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거지처럼 살아서 내가 먹여 살리더라도 갖다 앉혀놓고 먹여 살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원래는 한번 이게 부부가 깨져야 되는 사주거든요. 네, 부부가 깨져야 되는 왜냐면 속으로 원진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한번 깨지는 일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도 있잖아요. 성격이 이렇게 좀 착한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으니까 남한테 있잖아요. 돈 주면 절대 못 받아요. 서서 주고 앉아서도 못 받는 성격이고 제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는 제가 학교 수학선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서 직업을 바꿔보려고 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8월 달에 시험을 본단 말이죠. 8월 달에요? 네. 조금 약한데 조금 더 한 번 더 도전해야 되는데 원래 네. 지금 내가 도전을 해서 메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네. 수학 선생님이었지만 메뉴가 이제 바뀌는 게 있잖아요.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 내년 4월이니까 네. 내년 돼야 바뀐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는 힘들고요? 올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쉬었다가 하라 그랬잖아요. 좀 축소시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면요 내년에 시험이 합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0만 넘어가면은 또 옛바람이 불어요. 지금은 하나 얻으면 하나 없어지고 나이가 잡수니까 천원 많이 났는데 이미 버스는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 6월달 7월달 저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은 시험도 보지도 말고 공부나 하세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8월달부터 9월 10월 음력으로 10월달이 되느냐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건 내년이다. 네. 예. 60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자손의 기쁨이 있어요. 올해 졸업합니까? 우리 아들이요? 예. 내년 6월이요. 그래도 이번에 취업 뭐 미리 나가는 거 없어요? 뭐 알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대학 시험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올해 자식이 기쁨은 있어요, 올해. 네. 예, 이동 변동이 있다 이 소리예요. 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는 시험이 가장 궁금했어요. 예, 시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잡다한 거 정리하고서 왜냐면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왜 잘 안 풀리느냐면요. 최여사님이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네. 아들이고 나고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내가 친정제사는 내가 못 지내니까 친정제사든 시댁제사든 이렇게 몰아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캐나다에도 절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동네에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조금 모둠 제사를 하세요. 지금도 공부하시다가 지금 전화하신 것 같으네. 예. 새벽 2시거든요. 아가 거기가.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손의 기쁨은 있어요. 올해요. 올해부터 자식의 기쁨은 있는데 또내 자신의 기쁨도 사실은 시험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지금 한석달 전이에요. 그쵸? 석달 전에 보험에서 시험 보려고 마음먹었었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내년 생일달 돼야지만이 제대로 다 뚫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는 분명히 시험이 붙는다 그래요. 붙어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 모둠 제사를 조금 지내라. 제사상에 좀 지내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국에 살땐 제가 제사 지냈었어요. 막내 며느리인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자손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셋이요. 그럼 다 미국에 같이 있어요? 캐나다에? 둘은 미국에 있고 하나만 제가 여기 데리고 있어요. 둘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식들 누가 좋은 경사 없어요? 걔는 취직해서 이제 뭐 항공사 취직하고 그래서 취직을 잘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엄마?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저는 지금은 공부가 자식의 좀 기쁨이 쉬죠. 있는 거죠. 올해는 자손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작년에는 변동이 있었고, 올해는 기쁨이니까 이제 월급도 타다 주고 용돈도 생기고 그러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답답한 거 풀렸습니까? 네, 제일 궁금한 게 해결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